힘드네. 비빔밥 만드는 게 힘드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힘들다는 건가요, 아, 지금? 지금 혼돈이 와요, 지금. 원래 혼자서 집중하면서 만드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난편에 말씀드렸던 우리 비바리움 만들기.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만들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우리 파조모 여러분들께 비바리움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비바리움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비바리움 선생님 창원의 더해치 사장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한번 해보시죠. Let's get it! 자, 이게 예정이 없던 컨텐츠라서 갑자기 이렇게 급조를 했거든요. 정이 없는 테이블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풀떼기 하나 갖다 놓으셨네요. 네. 뭐죠, 이거? 거북 알로카시아라고. 아, 거북 알로카시아. 이건 뭐죠, 이거? 난석이에요. 아, 난석. 진짜 너무 대충 준비를 했어요, 지금. 합동산이가 좀 쌓여있는데. 여기 배스킨라빈스 스푼. 아, 그렇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야. 그렇죠.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 아, 오케이, 오케이. 유목. 와, 진짜 돈 아끼려고 이거 하나 넣으려고 준비해놨어. 에라이. 찍혔다.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알몬드 잎인데, 이것도 나중에 바닥재 마감할 때. 밑에 또 이거 잎기, 죽은 잎기 아닌가요, 이거 혹시? 아, 뭔가 잘 감한다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 숨 쉬고 있어요, 지금? 네, 아이, 살아 숨쉽니다. 아, OS 죄송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이제? 예,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지금 선보일 거는 부치는 흙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아, 즉석 요리처럼? 예, 그렇죠. 3분 즉석 요리. 3분 즉석 요리. 아, 3분 만에 비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 아, 눕히는구나. 네. 오. 처음에는 이제 눕히면서 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팁이 있는데, 네. 이게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줘서 이렇게 떼도 됩니다. 아, 이게 빠지는구나. 네. 자주 만드시면은, 어이구. 아, 씨, 야, 이거 내 건데, 이거. 잠깐, 이거 부서진 거 아니야, 이거? 부서진 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 저리 떼는 거구나. 살살 다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아, 위에도 뚜껑을 또 빼야 되네요. 그렇죠. 다 빼야 되네. 공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 이거 뭐죠, 이거? 붙이는 흙인데. 거름처럼 생겼는데. 생명토랑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네네. 이렇게 배합시킨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와, 이거 무슨 차라처럼 그냥. 네, 접착력이 되게. 배합 그 레시피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뭐 소일이나 황토 그리고 생명토, 에코스 다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생명토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만드시는 분들마다 조금 취향이 다 있어서 추가로 또 숯도 같이 넣기도 하고요. 아, 숯? 예, 평균이 돼야 되니까 숯을 같이 넣기도 합니다. 지금 다 됐고요. 와, 진짜 벌써 끝이에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백스크린이잖아. 그렇죠, 이게 백스크린이죠.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죠, 백스크린. 이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습도만 조금 잘 맞춰주시면 계속 갑니다. 그리고 팁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구간만큼 내가 흙을 넣을 위치만큼은 이렇게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뒤편에 마스킹 테이프나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그만큼 이제 흙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일단 선을 그어놓고 해라. 예, 그렇죠. 선을 그어놓고 하면은 네. 굳이 여기까지 다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니랑 내랑도 선을 그었어야 됐는데. 아. 뭔가 이상한 거 들고 왔어요. 와, 요플레. 아, 요플레. 모스입니다. 아, 모스. 이끼인데 네, 물에 사는 이끼거든요. 아, 물이끼. 네, 물이끼인데 되게 습하게 환경에서도 애들이 서식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모스라고 해서 자라났을 때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문하고 빨리. 요거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아, 이런 다른 용기에 옮겨서 예, 그리고 가위 같은 걸로 예. 잘게 잘라줘요. 자르면 애가 죽지 않나요? 아, 아닙니다. 아, 살아요? 살아납니다. 이야, 살아있네요. 그렇죠. 조져놔야 됩니다. 아, 조져야 돼요? 와, 완전히 다지는데요, 그냥? 네, 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펴바르는 거예요. 아, 전체 저거 넓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습도를 받으면은 아, 자라나는 거예요? 네, 자라나요. 우와, 대박이다. 지금 다 붙였거든요? 금방 붙였어요. 이것도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영상 찍기 전에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우리 3분 뒤바라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걸렸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이게 나중에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활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자라나면은 또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바시는 분들은 다 아는 식물인데 펠리오니아 리펜스라는 식물이고요. 얘도 되게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어디 그냥 던져놔도 자라나는 식물이라서 사실은 그거 왜 안 던지고 꼽으세요? 네? 던져드릴까요? 살짝 욱할 뻔했어 방금 전에. 거의 반 즉흥으로 부탁을 했는데 잘 만드네요 되게. 저는 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 촬영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가 쑥덕쑥덕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따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제 비바만큼은 스승님 아닙니까? 아, 스승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은 하늘 같으니까. 아, 하늘 같아요. 정말 주차불라 진짜. 이거는 이제 털기털이 긴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은 많이 안 이쁘다 하실 것 같아서.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일단은 약간 반완성형으로. 아, 반완성형으로. 네. 끝났을 때 이제 뭔가 결과물이 보여야 되는 거. 그렇죠. 바로 보이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윗등을 좀 잘라주면 좋아요. 뿌리 아닌가요? 네, 뿌리 아니에요. 아, 뿌리를 잘라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할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뭉땡인 거 아니고 따로따로 하면 좀 더 디테일한 식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심으면 되는구나. 네. 만든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죠. 어느 정도. 어, 되게 없어 보여요. 이렇게. 자, 일단 집중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오, 대충 뭐 지금 떠니고 벌써 다 심었어요. 지금. 그렇죠. 어, 옆에서 보니까 그럴싸한데. 이렇게. 오, 진짜 그럴싸하게 뷰가 나왔어요. 벌써. 네. 이게 백그라운드 뷰가 벌써 나왔어요. 네. 밑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아직.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난석을 깔아서 네, 그렇지. 이제 배수층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배수층은 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흙이 계속 물에 고이다 보면 썩거든요. 아. 네, 썩는 걸 막아주려면은 배수층을 만들어. 자, 이게 난석이거든요. 난석을 이렇게 저건 최대한 보이는 쪽을 밀어주세요. 아, 안쪽으로 이래 뒤쪽으로 경사지게 옆에서 네. 보니까 어, 비바리움 자체는 어쨌든 좀 관상의 목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이 난석이 보이면은 사실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숨기려고.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각선 뒤쪽은 이제 난석이고 그렇죠. 앞쪽은 소일이고 그렇죠. 이것도 네.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거북 알로카시아 이런 식으로 어, 저는 네. 오늘 이제 화산석을 쓸 거고요. 아, 화산석. 화산석이랑 습계형 비바랑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따로 포인트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냥 풀 옆에 뿌리 잡아주는 역할인가요? 그것도 맞고요. 나중에 저는 어.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이끼나 네. 이런 식으로 깔 거기 때문에 층을 둔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그럴싸한 모습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잠깐 제가 좀 포인트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나무 하나만 좀 골라올게요. 어디 가세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좀 굵직굵직한 거. 원래 네. 뭐든지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 이 자리, 이 자리. 이게 좀 아닌데. 이 자리. 알았어. 이거는... 일단 내비바잖아. 잠깐만 있어. 왠지 너무 멋진 것 같아.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롯데타워, 롯데타워. 롯데타워 같은 느낌. 와. 아, 괜찮잖아. 봐봐. 오, 진짜 멋진데. 이 지팡이도 아니고. 아니, 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 꼬꼬봐 주세요. 아... 살릴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살려볼게요. 와, 이거 뭐죠? 아, 여기 옆에 또 돌멩이. 어, 좋아, 좋아, 좋아. 돌멩이를 최대한 가려볼게요. 일단은 네. 멋진 나무는 때려 박아놨고. 아, 오, 이쁘다. 네. 곰팡이 같아요. 아, 비싼 곰팡이입니다. 아, 아, 비싼 거예요, 이거? 한 쪽에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비싼 거 심어주시네요. 이 식물도 되게 러너를 잘하고 잘 크는 식물이라서 물만 잘 주시는데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마 몇 달 뒤면은 잘 키우셨다면은 얘들이 숲을 덮어 있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킬링머신이라서 식물 킬링머신 어, 거의 막 갈색으로 다 변했을 거예요. 황무지처럼. 아니, 농담이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 얘들아. 나 또 이끼를 또 드시네. 아까 제가 그 말장난다고 털기털 이끼 그거랑 좀 헷갈렸는데 꼬리 이끼고 이게 아, 이게 꼬리 이끼였어요? 네, 이게 털기털 이끼. 아, 이게 털기털 이끼. 아이씨. 네, 그렇죠. 기초. 아니, 저도 지금 아니. 이런 상황으로 비바 만든 적이 없어서 네, 당황한 건가요? 아,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 때문에 정신없어서 아,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나 뭐,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이게 뒤편에다가 이런 꼬리 이렇게. 아, 얘들은 약간 음지예. 그렇죠. 아.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잠시만요. 이거 빼주시면. 전 지금 있는 비바에는 풀을 뽑고 있네요. 심벌에 어울리면 심벌.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옆에 있던 비바에 풀을 뽑았어요, 지금. 오, 그 타고 올라가는가요, 여기는? 네, 그렇죠. 이거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 또 잠시 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또? 네, 잠시. 어, 뭐 또 들고 나오셨네요. 아, 묶어 주는구나. 이제 또 비바리움 만들고 나면은 네. 조명은 쏘면은 아, 또 달라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 지금 준비된 게 없으니까 또 옆에 거 뽑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 이런 거죠. 우와, 잠깐만 있어봐. 오, 야, 그래서 한데 진짜.
겁나 대충 만드는 것 같다는데. 야 근데 봐봐, 저 신부를 잘 꼽았잖아. 겁나 멋지구만. 제가 잘 살린 거 아닌가요? 아, 내가 잘 고른 건 아니고. 아, 원래 서로 잘 되면 자기 탓이 안 되면 남 탓이잖아. 오, 고열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아까 3분이라고 했는데 30분 조금 넘게 걸렸거든 지금. 아 근데 30분도 되게 빠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살아있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비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든 거죠? 자재비는 좀 많이 들어가요. 너무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네. 비바리움이 이렇게 참 쉬운 거군요. 비바리움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쉬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 맞나요? 근데 아유 제가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네. 서울 들고 와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쁘게 키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